오늘은 친구들이 썰매 시합을 하기로 한 날이에요. 그럼 셋 타면 출발하는 거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에디, 우리는 안 가. 걱정 마. 천천히 출발해도 충분해. 아, 이제 출발해 보실까? 출발! 너무 느려서 기다리다 잠들 뻔했잖아. 우리도 방금 도착했잖아. 어쨌거나 우리가 이겼지. 축하해, 에디. 에디, 너만 좋은 썰매를 시합하는 건 불공평해. 뭐? 맞아. 우리도 그런 썰매였으면 1등했을걸? 너희도 이런 썰매를 만들면 되잖아. 쉽진 않겠지만. 좋아. 후비, 우리도 척을 만들자. 우리도 만들어볼까? 좋아! 좋아, 그럼! 에디 것보다 더 빠른 걸 만들자! 좋아! 다들 새 썰매를 만들어서 내일 다시 시합해보자고! 그래요! 좋아!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가 썰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설계도야! 우와! 좋아! 자, 여기다가... 자, 앉아봐, 해리. 우와, 이거 좋은데? 에디, 어디가? 친구들이 어떤 썰매를 만드는지 보러 가려고. 나도 갈래. 자. 여긴 분홍색. 다 됐다. 그쪽은 어때, 패티? 이쪽도 끝! 완성이야. 안녕. 우리 썰매 다 만들었어. 그래? 어디? 어때? 예쁘지? 예쁘긴 한데 썰매라면 빨라야지. 당연히 빨라. 한번 보여주지. 어서 타봐, 루피. 야! 출발! 에디가 이번엔 포비와 해리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안녕. 안녕. 그게 새로 만든 썰매야? 응. 마침 운전해 보려던 참이야. 출발! 출발! 너무 느리잖아, 포비. 더 빨리! 지금 이게 제일 빠른 건데. 이래서는 시합에 못 나가겠는걸. 안 돼! 해리, 걱정하지 마. 다시 고쳐볼게. 에디와 로디는 마지막으로 뽀로로의 썰매를 보러 갔어요. 뽀로로! 그럼! 안녕! 무슨 일이야? 썰매 잘 만들고 있나 보러 왔지. 아, 썰매? 이제 완성이야. 짜잔! 어디 한번 볼까? 엔진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도 돼. 우리에겐 이게 있거든. 이런 걸로? 못 믿겠다면 보여주지. 그럼! 그럼! 돌려! 안 가는데. 그럼 더 세게. 이건 썰매보다는 눈사람 만들 때 쓰면 되겠는걸. 친구들이 만든 썰매가 다 이상했어. 이런 썰매는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오늘 시합은 어떤가지? 어차피 다들 못 올 거야. 우리끼리 타자. 우리끼리? 그래. 에디와 로디는 친구들 없이 둘이서만 썰매를 타고 돌았어요. 야!
친구들이 없으니까 재미없어요. 그런가? 친구들 도와주면 안 돼. 썰매 만드는 걸 도와주자고? 에디는 천재 발명가니까 도와줄 수 있잖아. 좋아, 그럼 이 천재 발명가님이 나서야겠군. 에디는 루피와 패티의 썰매를 열심히 고쳐줬어요. 다 됐다. 그럼 이제 한번 달려봐. 제발! 고마워, 에디! 너무 빨려! 에디와 로디가 이번엔 포비 집으로 갔어요. 너무 느려. 아직 그대로네. 걱정하지 마. 에디! 내가 고쳐줄게. 자, 다 됐어. 고마워, 에디. 그럼 출발해볼까? 정말 빠르다. 같이 가, 포비. 에디, 정말 멋져.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뽀로로 썰매만 고쳐주면 되겠다. 로디, 볼트 하나만 더 줘. 알았어. 다 떨어졌어. 아, 집에 좀 남아있을 거야. 같이 갈게. 다녀올게. 에디와 로디는 재료를 찾으러 집으로 갔어요. 여기 있을 거야. 하나뿐이네. 이걸로 모자라는데. 어떡하지? 그럼 되겠다. 뭐해? 여기서 하나씩 빼서 쓰면 될 거야. 이쪽은 됐고, 다음에 이쪽. 그럼 우리 썰매는 어떻게? 시합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야. 됐다. 이제 가자, 로디. 에디. 자, 다 됐어. 출발! 다음 날 친구들은 새 썰매로 시합을 하기 위해 언덕에 모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1등 할 거야, 로디. 이 손 떨린 건 필요 없잖아. 필요한지 아닌지는 보면 알 거야. 그럼 그럼 이게 뭐야? 아, 그거? 이거 거울이네. 썰매 타면서 거울 보려고? 아니거든. 시합 때 보면 알게 될 거야. 어서 출발하자. 이번에는 우리가 1등 할 거야. 그렇지, 포비? 저건 어디에 있을지 알 것 같아. 하나, 둘, 셋, 출발! 드디어 썰매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왼쪽이야! 거울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아는 것 같아. 해리, 노래를 불러! 노래? 좋아! 죽돌이 울려라! 죽돌이 울려! 우리 썰매 빨리내야 죽돌이 울려라! 못하겠어! 그걸 쓰자, 크롬! 볼트를 빼서 그런 것 같아. 아, 그랬었지.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 좀 늦었네.
1등했어. 1등? 너희가 1등이야. 우리가? 제일 늦게 왔는데. 에디가 없었으면 우리 시합에 나오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 맞아. 덕분에 새썰매도 생기고 고마워, 에디. 뭘, 그 정도 가지고. 자, 받아. 이게 뭐야? 너희들 주려고 우리가 준비한 거야. 축하해! 에디, 오라니! 고마워, 얘들아! 친구들을 도와준 에디와 로디가 썰매 시합에 진짜 1등이 됐어요. 뽀롱뽀롱 숲에 아침이 밝았어요. 어? 그럼 일찍 일어났네. 어? 왜 저러지? 세수나야겠다. 오늘 아침도 크롱의 장난 때문에 뽀로로의 집에는 소동이 벌어졌어요. 저기 루피와 패티가 보이네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아. 정말. 뚜뚜. 안녕. 어디 가는 길이야? 뽀롱뽀롱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있어. 이렇게 일찍부터? 뚜뚜는 부지런하구나. 나는 아침 일찍 마을을 달리는 게 좋아. 너희들은 어디 가? 뽀로로 집에 가고 있어. 그럼 내가 태워줄게. 고마워. 그럼 출발합니다. 거기서.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거기서. 내려 그럼. 안녕. 나도 왔어. 안녕. 뽀로로 얼굴이 왜 그래? 그럼 이따 장난쳤겠다. 에디 집에 놀러 가지 않을래? 에디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대. 좋아. 그럼 나는 마을을 마저 돌고 갈게. 재미있는 물건을 만들었어요. 에디, 더 크고 안 터지는 비눗방울은 못 만들어? 더 크고 안 터지는 비눗방울? 그 정도의 문제 없지. 잠깐만 기다려. 됐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에디, 힘내! 탄 비눗방울이 점점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저쪽이야! 로디, 하늘 길게 늘려서 잡아봐! 알았어! 바람 때문에 놓쳤어!
그때 통통이는 숲속 마을로 놀러 가고 있었어요. 아, 저게 뭐지? 패티네? 어, 통통아 안녕. 어떻게 된 거야? 에이티가 만든 비눗방울을 타고 올라온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내려갈지 모르겠네. 아, 내가 내려줄게. 응. 안 되겠어.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볼게. 어? 통통이야. 어, 저기 패티도 같이 있어. 이제 내려갈게. 꽉 잡아. 패티야, 미안한데 이제 등에서 내려와 줄래? 어? 아, 그래. 괜찮니?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어? 안녕. 안녕, 친구. 패티가 통통이 덕분에 무사히 돌아왔어요. 포비는 해리와 함께 얼음 낚시를 하고 있네요. 어? 으차! 우와, 이것 봐! 해리, 정말 크다! 축하해! 잡았다! 축하해, 해리! 해리, 또 잡히려나 봐! 우와, 양동이가 가득 찼어! 이제 돌아가자! 그래! 포비와 해리는 사이좋게 노래를 부르며 놀이터로 갔어요. 어디 가게? 얘들아! 안녕, 포비! 안녕! 얘들아, 이거 좀 봐! 포비하고 내가 잡은 거야! 많이 잡았네! 응, 모두에게 나눠주려고 많이 잡았어! 내가 술래네. 어쩔 수 없지. 그럼 10가지 셀 테니까 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좋겠어. 어디를 숨지? 이쪽. 어떡하지? 열, 이제 찾는다. 어? 괜찮아, 높이? 괜찮아. 숨기도 전에 들켰네. 어쨌든 찾았어, 루피. 이쪽을 찾아볼까? 꼬리로가 왜 여기 있어? 저쪽으로 숨자. 패티하고 해리 목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멀고 먼 해라에 막 나의 고향은 누구? 벤조를 매. 아이 노래 소리가. 수진아, 내려보려고요. 멀고 먼 해라에 해리 패티. 오늘은 너무해. 따라 부를 줄 알았지. 에이치치치치치치. 어쩌지? 아!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의자로 변해라! 통통이를 본 것 같은데? 어? 웬 의자지? 이런 거 없었는데? 아, 힘든데 잠깐 쉬었다가 찾아야겠다. 아, 갑자기 배가 아프네. 통통이 찾았다. 어디로 숨었지?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이쪽 보고 있어. 다른 곳으로 숨자. 알았어. 빨리 로데. 여긴 없네. 어? 포비 여기 숨어 있었구나. 같이 숨자. 여기는 못 찾을 거야.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까? 어? 그럼 여긴 너무 좁아. 다른 곳으로 가. 어? 저쪽인가? 포비 배가 보일 것 같다. 알았어. 어? 방금 그게 뭐였지? 조금만 참아, 포비. 더는 못 참고. 포비였구나. 포비, 에디, 크롬, 로니, 찾아왔다. 안 들킬 수도 있었는데. 전부 다 찾았으니까
뽀로로, 해도 지고 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난 술래밖에 못했는데. 내일도 있잖아. 그리고 배도 고프고. 알았어, 포비. 포비가 잡은 물고기를 우리 집에 가서 요리해 먹자. 그래, 그래. 가자, 가자. 오래 기다렸지? 자, 많이 막아. 오늘은 포비랑 같이 만들었어. 우와. 루피, 포비, 너희들도 와서 먹어. 응. 다 있으니까 많이들 먹어.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크롱, 안 돼. 자기 전에 씻어야지, 크롱. 어서 와. 뽀로로와 크롱은 자기 전에 양치질과 세수를 했어요. 크롱, 오늘 정말 재밌었지? 크롱. 알았어. 내일도 재밌게 놀자. 이제 자자. 크롱, 잘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어요. 뽀로로, 크롱, 좋은 꿈 꾸세요. 뽀로로와 친구들이 언덕에서 썰매 경주를 하려고 모여있네요. 첫 번째 팀은 뽀로로와 크롱입니다. 두 번째 팀은 포비와 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은 에디와 로디랍니다.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심판은 루피와 패티가 맡았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2등이야. 이제 3등이다. 우리도 간다. 아, 돌아가잖아. 포비, 살 좀 빼라니까. 그래야겠다. 뽀로로와 크롱이 1등이에요. 2등은 에디와 로디. 그리고 3등은 포비와 해리입니다. 뽀로로, 크롱 축하해. 고마워. 에디, 로디 축하해. 고마워. 포비, 해리도 축하해. 고마워. 자, 기념사진을 찍을 거니까 예쁘게 웃으세요. 김치. 거의 이겼는데 운이 없었어. 운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거지. 뭐야? 어쨌든 내가 이겼잖아. 뽀로로, 에디, 둘 다 그만 좀 해. 뽀로로, 내일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썰매 경주를 하기로 했어요. 밤이 됐어요. 그런데 에디의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네요. 이걸 보면 모두 놀라 까무라칠걸. 자. 아침이 됐어요. 뽀로로와 친구들은 썰매 경주를 하기 위해 언덕에 다시 모였습니다. 에디가 없잖아.
질까봐 겁나서 못 나오는군. 아니야. 어? 잠시 후에 모두 놀라게 될 거야. 내가 신기한 썰매를 만들었거든. 어제도 저놓고 큰 소리는 그땐 운이 없었을 뿐이야. 아무래도 바로 경주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시작합니다. 출발. 에디가 앞서고 있어요. 이번엔 뽀로로가 에디보다 앞서고 있네요. 신기한 썰매를 만들었네요. 그나저나 잘 돌아와야 할 텐데. 나도 스케이트를 잘 탈 수 있어. 뽀로로와 친구들이 스케이트를 타러 얼음 호수에 왔습니다. 빠진 에디는 스케이트를 타다 말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나를 놀렸겠다. 꼭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어. 어디 보자. 이거다. 스케이팅에 관한 모든 것. 그래,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지. 어느새 해가 저물어가고 있네요. 어쩐지 좀 이상한데? 에디는 어딜 가는 걸까요?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그럼 시작해볼까? 됐다. 자. 좋아. 다시 한 번. 자. 됐어. 이제 출발. 이대로 포기하면 에디가 아니지. 자. 조심, 조심. 그래, 됐다. 모두 보셨죠? 이렇게 연습하니까. 자. 그럼 이건 그렇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에디는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아, 힘들어.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루디! 안녕! 어서 와. 에디는? 오늘 못 봤는데 집에 있을 거야. 그래? 에디!
에디야! 어? 누구야? 어? 너희들 왔구나. 그런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야. 에디, 어디 아파? 그래? 아니야. 아픈 것 같은데? 안 아픈데? 아, 그런데 나 지금 할 일이 있어서 같이 못 놀 것 같은데 어쩌지? 무슨 일인데? 그게 그냥 좀 일이 있어서. 난 들어갈게. 미안, 조금 있다가 놀러 갈게. 무슨 일이야?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게, 우리 놀이터에 갈까? 연습 안 하고 스케이트 잘 타는 방법은 없나? 나도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맞다! 자, 그리고 여기 있다! 그럼 만들어볼까? 다 됐다! 짜잔! 자동으로 움직이는 스케이트란 말이지. 어디? 아무도 없지? 그럼 출발! 자, 됐어! 조심조심. 제대로 섰다! 그럼 시작해볼까? 움직인다! 와! 이런 것도 돼! 다음은! 성공이다! 이거라면! 뽀로로와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그네를 탈까?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애기, 어서 와! 우리 같이 그네 타자! 그네? 그것보다 스케이트 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단 그냥 놀이터에서 노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래, 그냥 그네 타고 놀자. 그래, 얘들아, 안 하고 뭐해? 스케이트 타야 하는데. 그래. 에디, 여기에 타. 그래. 자, 출발합니다. 자, 자. 됐다. 왜? 이제 스케이트 타러 가자. 스케이트? 그럼 스케이트는 어제 탔으니까 오늘은 썰매를 타러 가자. 좋아. 스케이트라도. 친구들은 에디를 생각해서 썰매를 타러 갔습니다. 와, 재밌다. 야호, 우리가 앞서갔다. 에디가 왜 저러지? 그러게. 조금만 더 빨리 가면 우리가 3등이야. 알았어. 으차. 에디, 썰매가 느려져. 에디가 이상한데. 그러게. 뽀로로, 그럼 2등. 우린 4등이야. 에디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저러지? 내가 가볼게. 에디, 우리 한 번 더 하자. 그래. 난 그만 돌아갈래. 로디, 넌 더 놀다 와. 에디. 왜 그러지? 흥, 흥, 치. 스케이트 타러 가자니까. 치, 나 혼자 가면 되지 뭐. 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다 왔다. 자, 일단 이걸 누르고 가자. 우와, 역시 다음 단계. 와, 성공! 에디가 왜 그냥 돌아갔을까? 같이 하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는 길에 에디한테 가보자. 그래, 그게 좋겠다. 야호! 졸용해! 어? 무슨 소리는? 에디 목소리 같은데? 무슨 일이
아니지? 이 근처에서 들렸는데. 애기 맞지? 잘 가네. 나가다 네 목소리가 들려서 와봤어. 언제 그렇게 연습한 거야? 네 멋있었어. 대단하다.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가자고 했구나. 에디, 네 멋진 스케이트 솜씨 한 번 더 보여줄래? 그래, 보여줄게. 잠깐만 기다려. 그럼 시작할게. 멋진 자세가 약간 불안한데? 이번에 실력을 제대로 보여줘야지. 잘 탔다! 멋진 실력을 보여주자고. 와! 이제 더 놀라게 될걸? 이게 끝이 아니란 말씀. 어? 무슨 소리지? 별거 아니겠지. 자, 짠! 어? 이게 왜 이러지? 아무래도 에디가 만든 스케이트가 고장난 것 같아요. 다행히 친구들은 아직 모르고 있네요. 그래도 스케이트는 연습해서 타는 게 좋겠어요, 에디.